화장 왜 멸종했는 줄 알아? 화장품 팔 때문에? 땡! 태양성대 죽어서? 땡! 이건 형도 몰랐고 니도 몰랐을 거야. 엄마도 몰랐지? 응. 봐봐, 이거는 꽃이 피어서. 오! 알네. 아, 여기 읽었구나. 맞아. 꽃이 피어서 멸종됐다. 이제 꽃 있잖아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왜 꽃이 피어서 죽어?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. 얘가 공룡일 것 같아, 아니면 동물일 것 같아? 당연히 공룡이지. 땡! 공룡이지? 하지만 나도 동물이야. 오. 동물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씩 있다고. 왠 줄 알아? 놀라지 말고 들어. 얘는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사실 나는 씻는 힘이 아주 약해. 아, 씹어먹는 힘이? 응. 70세 할아버지와 비슷한 수준. 70세 할아버지는 고기도 못 먹지. 그래서 식물에 꽃이 피었을 때는 솔직히 당황했대. 그래서 이렇게나 예쁜데 즐겨서 먹질 못 먹었대.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야들야들한 양치 식물뿐. 그런데 지구의 식물들이 하나둘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바람에 나의 목숨은 허무하게 지워졌지. 그래서 멸종했어. 그리고 형 또 웃긴 거다. 바로